접촉성 피부염이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하죠. 그래서 습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자극의 정도가 강해서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특정 알레르기 반응이라기보다는요, 뭐 자극이나 마찰이 강해서 뭐 혹은 화학제품, 강한 화학제품 등으로 인해서 피부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기간 축축한 기저귀 접촉을 오래 해서 발생하는 기저귀 피부염 같은 것도 있겠고, 뭐 독성이 있는 화학제품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고요. 혹은 주방일을 장시간 하면서 물이나 세제에 장기간, 오랜 시간 접촉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스타킹이나 속옷의 고무줄 벨트와 같은 압박이 강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알레르겐,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정상인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 물질에 감작된 사람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이제 병력을 정확하게 청취를 해서요,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거죠. 발병 전후의 상황을 잘 들은 후에 항원을 유출을 먼저 하고, 이제 항원으로 해당할 만한 물질을 체크가 되면 그 물질을 피부에 붙여서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초포 검사,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항원을 확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환자가 접촉한 물질을 직접 환자의 피부에 문지르면서 그 물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접촉성 피부염의 항원, 알레르기는 확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 물질은 일회성 접촉으로 이제 감작이 가능하지 않고 장기간의 반복 접촉을 통해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초포 검사나 유발 검사를 할 때 접촉 물질의 농도나 시간 등에 따라서 위음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죠. 그리고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은 실제로 소량의 자극에도 확연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회피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로 필요로 할 상황을 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즉 이제 뭐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진단과 치료에서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한 거죠. 실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는 접촉성 피부염은요,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에요,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접촉성 피부염의 첫 번째 케이스, 즉 이제 자극이나 마찰이 강해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유발된 접촉성 피부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이제 속옷을 입고 속옷의 고무줄에 혹은 뭐 시계줄에 혹은 뭐 기저귀에 혹은 이제 물을 맨날 만진다고 해서 항상 누구나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느냐 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나는 바지 라인에, 속옷 라인에, 고무줄 라인에, 뭐 시계줄 라인에 피부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특정 물질의 자극으로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된다고 보기보다는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이제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던 자극 강도로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접촉성 피부염,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접촉 물질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가 얼만큼 예민해졌느냐, 이제 피부 장벽이 튼튼하느냐,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졌느냐 이런 것입니다. 즉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면 일정 정도의 자극은 견딜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 조그마한 자극 혹은 뭐 자극이나 접촉에도 접촉성 피부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접촉성 피부염,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발물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과민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해져 있지는 않은지,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가 튼튼해지면, 그리고 피부 방어력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이 접촉성 피부염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 건강법에서 강조하는 치료법입니다.